자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자, 위드 유스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. 자, 우리 유상통 합격자 여러분들을 전화 연결해서 이런저런 우체국 관련 이야기도 듣고, 자, 우리 또 어떻게 공부하셨는지, 자, 이러한 이야기들 전해 듣고 있습니다. 우금 좀 너무들 어려워하세요. 지금 우금 때문에 스트레스들 많이들 받으시는데, 나는 이렇게 공부하니까 좀 좋았다거나 뭐 이런 비법. 저는 우금은 저도 되게 울면서 공부를 많이 했던 과목인데, 저는 일단 계속 밑줄을 그으면서 중요한 부분 위주로 읽고, 그리고 이게 글이다 보니까 아예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. 그래서 고민석 교수님 그 문제풀이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를 일단 확인을 하면서, 저는 OX로 오답노트를 많이 만든 것 같아요. 오답노트를 직접 만드셨나요? 네, 오답노트도 만들었는데 그래도 너무 머리 안 들어와가지고, 저는 또 막판 한 달 전쯤에 제가 알고 있는 그 지식들이랑 배포해 준 자료 있잖아요. 그걸 네. 보면서 저만의 필기노트를 만들었어요. 그거를 시험장 가기 직전까지 계속 보면서 한 10회독 이상은 한 것 같아요. 그 저만의 필기노트랑 오답노트가 저만의 비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제가 한 60일 정도 남았을 때 메모를 했던 게 있더라고요. 찾아보니까.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? 메모를 했던 게 선택과 집중, 반복 이렇게만 메모를 했더라고요. 다 알고 갈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그 유스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컴퓨터 일반 시간을 하루에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하고 대부분을 우금에 쏟았던 것 같아요. 현명하신 겁니다. 분명하신 겁니다. 저한테 죄송할 게 아니라 저는 지금 준비하시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. 커밀 파다가는 망한다. 커밀은 어차피 고득점하기도 힘든 과목이고, 게다가 이제는 우금이 40문제잖아요. 맞아요. 네, 거기서 당락이 결정되는 건데 이 커밀 붙잡고 앉아 있으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두 달 남겨놓고 커밀 붙들고 있었으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그때는 좀 커밀을 시간을 줄이니까 다른 분들은 정말 커밀도 잘하시는 것 같고 훨씬 더 불안했었는데, 그래도 그 불안함을 참고 저는 우금을 선택했고 우금에 집중을 했고 우금을 좀 반복을 했어요. 현명하시다는 게 느껴져요. 그리고 한 가지를 제가 추가한다면은 과감한 포기. 과감히 버릴 거 버려야 돼요. 지금 상황에 두 달 남았는데 막 이것도 해야 되나 저것도 해야 되나 막 우왕좌왕하면은 머릿속만 더 복잡해지고 자꾸 수렁으로 빠지거든요. 정말 그런 것 같아요. 아, 현명하게 준비를 하셨네요. 저는 우선 이론서를 우선 계속 읽다가 시험이 가까워졌을 때 빈칸 넣기라든지 뭐 이런 거를 돌렸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가 놓치고 봤구나 이런 게 좀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책들을 또 한 두어 번 정도 해독했던 것 같아요. 마지막 최종 정리는 어떻게 하셨어요? 저도 정리를 하는 셈 치면서 내일 읽을 쪽지 같은 거를 만들면서 이렇게 겸사겸사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. 할 수 있을까? 합격할 수 있을까? 막 이런 불안감 생기잖아요. 어떻게 좀 극복하셨어요? 아까 뭐 우금 울면서 공부하기도 했다라고 하셨는데 진짜 울기도 하셨나요? 네, 진짜 많이, 특히 우금 때는 정말 많이 울었고요. 네.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게, 저는 저한테 되게 칭찬을 많이 했어요. 혼잣말로도. 갑자기 우울하고 눈물 나고 할 때는 그 이면지 딱 꺼내서 누구누구야 나는 잘할 수 있어. 약간 오글거리긴 하지만 이 말을 제가 직접 적어가면서 계속 쓰고, 우울할 때마다 되뇌이면서 너가 할 수 있어. 너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네가 아니면 누가 될까? 라고 하면서 저는 되게 저한테 세뇌를 시켰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버텼고, 그러니까 자책하면서 채찍하지 말고 저한테 칭찬을 좀 많이 해주면서 이 외로운 싸움에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많이 울었어요. 그래서 밤마다 이렇게 자기 전에 그렇게 슬프더라고요. 그냥 눈 뜨고 잘 때까지 책상만 앉아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얻는 게, 혹시라도 떨어지면 얻는 게 뭘까, 제가 지금 시간 남겨고 있는 건 아닌가, 막 이런 별의별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고, 나이도 나이인 만큼 좀 많이 불안하기도 하고 해서 좀 많이 울었어요 저도. 근데 그거를 오래 가져가면은 저만 손해더라고요. 그래서 빨리 그냥 털고 공부하는 게 정말 저한테 더 좋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계속 바꾸면서 공부를 했었어요.
지금 하신 말씀이 딱 이제 지금 이거 보고 계신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딱 지금 마음일 거예요. 우리 이제 유상통 후배분들 좀 많이 힘들어들하고 계신데 응원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. 정말 남은 시간 후회하지 않게 마무리 잘 하셔가지고 나는 그때 꼭 합격할 거라는 믿음 갖고 운이 꼭 따라주실 거니까 다들 좀 너무 힘들지 않게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거든요. 그리고 지금 이거 수업 듣고 계신 분들이 나중에 합격하셔가지고 면접 때도 제가 또 통화가 가능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은 정말 기쁠 것 같아요. 유상통을 믿고 유선쌤을 믿고 따라하시면 결국 합격을 하시니까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요. 지금 아마 컨디션이 안 좋거나 못했을 때 되게 자괴감이 많이 들 거예요. 아, 나 했어야 되는데 정말 바보 같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 텐데 꼭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정말로 힘드시겠지만 하루 전까지도 열심히 반복을 하고 끝까지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사실 시험 본 당일에도 시험 끝나고 나서 걸어오면서 떨어졌는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. 그리고 시험장 가서도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생각보다 너무 쉽게 나와도 당황하지 마시고 끝까지 푼다는 생각으로 푸셨으면 좋겠습니다.